두뇌하면 사람들은 품앗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품앗이는 상호 간의 의견을 통해서 1대1로 노동을 교환하는 방식이라면 이 두뇌는 가가호 모든 집의 장정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마을의 노동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뇌는 조직이 결정되고요. 그리고 두뇌의 우두머리인 영자, 행수라는 통솔자가 있고 또 영자를 보조하는 도감, 또 작업 진행을 지휘하는 수총각, 그리고 규약에 따라 두뇌꾼의 행동을 감시하는 조사총각, 그리고 기록과 회계를 맡은 유사서기 등의 직급이 있습니다. 두뇌의 시작은 조선 후기 논농사 이양법의 발달과 함께 탄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뇌꾼들이 주로 하는 일은 모내기와 김매기입니다. 이 모내기와 김매기는 적절한 시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두뇌의 시작은 이 이양법이 본격적으로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에 이 두뇌패들은 저마다 깃발을 앞에 세우고 행진을 합니다. 그것을 농기라고 합니다. 이 농기는 거는 형태에 따라서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구분되고요. 또 이 깃발 내에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글자형과 그림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가로형의 경우는 용그림이나 신농유업, 신농지업 등을 새긴 문구를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용은 수신으로서 농동사에 필요한 비가 적당히 오기를 바라는 농민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신농은 중국 농업의 신으로서 농사의 풍농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세로형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글자를 위에서 아래로 길게 적었습니다. 농사가 천하의 근본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두뇌 깃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승정원 일기에 1738년 영조 14년에 기치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 호남어사 남태량이라는 사람은 두뇌 농기와 풍물은 이미 100년 민속으로 오래되었고 금지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악기를 치고 이 두뇌 깃발을 앞세우는 것은 농사일을 감독하고 권장하는 것으로서 그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두뇌가 17세기에는 보편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농기에 대한 기록은 18세기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덕무의 전집인 청장관 전서의 기록에는 한 편의 시가 보입니다. 건농의 깃발 하늘 높이 나붓기니 라는 내용을 통해 당시 농기의 목적이 건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건농은 역대 왕조에서 중시하였고 당시 영조 또한 건농에 대해서 무척 강조하였습니다. 민속박물관에는 현재 용대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용그림이 그려진 이 두뇌 깃발인데요. 이거는 당진과 예산, 서산 등 내포문화권 그리고 또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서 이 농기에 용그림이 깃발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대기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임금이 거동할 때 행렬의 앞에 세우던 기라고 해서 의장기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충남 전북 일부 지역의 용대기는 왕실의 의장기와 다른 형태이고 또 1850년 이후 조선의 국운이 기울어졌을 때 이 의장기와 유사한 농기를 만들어서 널리 보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용대기는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한쪽 면에는 깃발을 만든 시기를 적어두고요. 그것을 연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용대기는 또 이웃이라든지 어떤 유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기증자도 알 수 있고 또 당시의 영자라든지 그 두뇌 패들의 어떤 조직 이런 것도 일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현존하는 용대기는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용대기의 용은 청룡, 황룡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주로 이 나타나는 용은 청룡이고요. 이 청룡은 왕실이나 민가에서 기우제 때 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이 기우제 때 이 용대기를 세워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용대기는 깃발의 가로 길이가 4, 5m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커서 혼자 들고 논으로 행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용대기는 마을의 중심이 되는 회관 등의 그런 공간에 세워두고 두레꾼들은 모내기나 김매기에 참여하였습니다. 농기는 노동 공동체를 상징하는 깃발이자 마을의 역사와 자긍심을 드러냅니다. 이 깃발 가운데 먼저 생긴 이 깃발에 대해서 아니면 또 마을이 우선 생긴 깃발은 형님기, 뭐 선생님기 이런 등의 표현을 쓰고요. 이것은 바로 마을의 형성 과정이나 규모를 표현하는 방식이자 서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레가 소멸한 현 상황에서도 풍물패 연의에 등장하는 이 농기는 농민의 자부심이자 옛 두레의 기억을 담는 상징물입니다. 현재 충남 내포 지역에서는 이 당기로서 산신제라든지 용왕제 이런 당제 때 용기를 세워두는 풍습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이 타마을의 농기와 마주쳤을 때 통상적으로 이 아우기가 형님계에게 두레기를 내려서 예의를 갖춥니다. 그것을 기세배라고 합니다. 보통 두레가 먼저 만들어진 마을을 형님기로 여기고 만약에 간혹 예를 갖추지 않고 형님기로 인정하지 않으면 농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농기 싸움은 상대 마을의 두레 깃발을 쓰러뜨려서 깃발 맨 위에 꽁장목을 먼저 빼앗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농기 싸움에서 패한 마을은 상대의 길을 향해 좌우로 세 번 쓸어내리며 패배를 인정하고 기세배를 합니다. 농기 싸움은 어른기, 선생기보다 그 아래의 두레패 사이에서 위의 아래를 따져서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두레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두레는 마을 노동 공동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연희 문화의 연행 주체로서 여러 가지 농악이라든지 이런 풍물 놀이들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마을 신앙에서도 용대기라든지 이런 깃발을 걸어두는 등 신앙 제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정치적 결단 등의 역할을 수행할 때 의견들을 제시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